올림포스 방송이 시작되고 게임 최신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최신 정보라면서 아틀란티스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차피 읽지도 못하는 프롤로그를 보여주고, 이 문대 크기가 어떻고 하는 건 다 넘어가고 주요 정보만 보겠습니다. 어느 때처럼 올림포스의 초반 부분이 공개됐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포스로 제우스가 나와서 굉장한 위력의 번개를 보여줬는데요. 짤막하게만 봐도 제우스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제우스조차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실전 압축 전기 뭐 그런 건가? 그 다음으로 공개된 건 카이니스의 보구 연출이었습니다. 역시 유출과 같이 4성 버스터 대군랜서로 나왔는데요. 보구 이름도 유출 그대로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림재료도 미리 다 찍어놨을 거라고 후회가 됩니다. 공격력은 9896으로 4성 랜서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보구의 부가효과로 보뽕에 크뽕도 붙었는데 무려 3턴짜리 버프입니다. 보구 연사는 특정 서번트나 50차지가 없으면 2연사가 최대인 버스터한테 보구를 쓸 때마다 보뽕이 중첩이 되게 만들다니 놀리는 건가? 아무튼 스킬셋만 멀쩡하면 그래도 딜이 꽤 강력한 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차는 상시가 아닌 해금 가차입니다. 아 세상에, 내가 뭘 본 거지? 다음은 디오스 크로이의 보구 연출이었는데요. 아니 진짜 저게 신규 5성 서번트의 보구 연출인 건가? 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보구 연출이었습니다. 스탠딩 모션을 보면 앤메리처럼 혼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닌 두 서번트가 같이 서 있었는데요. 아니 모션이 두 명분이라서 보구 연출이 저렇게 망해버린 건가? 안 그래도 데인 세이버라 뽑을 생각이 없었는데 보구 연출을 보고 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디오스 크로이의 보구 이름도 유출과 똑같았고 공격력은 11840으로 5성 세이버 중간 정도 되는 공격력입니다. 보구의 효과를 보면 무조건 턴과 공격 후 퀵 아츠내성 저 3턴이 달려있는데요. 보구 효과 자체는 첼던에서 아주 좋을 것 같은 성능입니다. 게다가 퀵 내성까지 저하는 걸 보면 혹시 퀵 성능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별도 벌고 아츠로 MP도 잘 채우는 좋은 대인 세이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가차는 상시 가차 서번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픽업이었습니다. 5성은 디오스 크로이에, 4성은 카이니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예장까지 추가됐습니다. 예장에 눈여겨볼 만한 성능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 私は私の全能力を用いてギリシャ異文体をこの星の未来にする星を大海の向こう空の海さえ渡らんとする大いなる箱舟それは世界の自称そのもの曰く全能の大神とフェイトグランドオーダーコスモスインザロストベルト生還と山脈オリュンポス。 다음으로 CM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CM만 봐도 뽕이 이렇게 차는데 오픈도 바로 열리겠지? 했지만 오픈은 오늘이 아닙니다. 아직 승인이 나질 않아서 오늘 오픈을 못하고 가까운 시일 내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메인 스토리 방송은 내용을 짧게 하고 바로 오픈을 하는데 오늘은 메인 스토리 오픈이 없어서 갑자기 그냥 짧게만 한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출 데이터와 CM을 보면서 회로를 돌리는 건데 먼저 픽업부터 이상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건 로물루스까지 총 3명의 서번트였는데 1차 픽업이 없다는 건 2차 픽업에 로물루스가 나온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우스나 다른 서번트들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데 안 돼! 제발 3차 픽업까지 열어줘. 이건 너무하잖아. CM만 봐도 가지고 싶은 서번트들이 넘쳐나는데 너무하잖아. 그래도 로물루스 자체는 엄청 멋있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CM의 마지막에 엄청 간지나게 등장한 게 로물루스 같은데 눈 색깔과 피부색이 똑같고 어깨에 있는 붉은 옷 게다가 귀걸이도 로물루스가 평소에 쓰고 다니는 뚝배기의 장식과 비슷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로물루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가 하나도 안 됐는데 저렇게 간지나는 모습으로 나오면 가차를 참을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CM을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서 떡밥이나 그런 걸 정리해야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칼데아 쪽과 대립하고 있는 적들이 있는데 우측 하단에는 디오스 크로이 같고 저 거대로 봇은 누가 봐도 탈로스 같습니다. 전에 유출 목록에 적으로 누가 나오는지까지 써있었는데 그때는 잡몹을 제외하고는 탈로스,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제우스, 코얀스카야가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탈로스를 제외하고 제우스와 코얀스카야도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 둘은 데메테르와 아프로디테일까요? 그리고 바로 날개를 가진 캐릭터가 클로즈업 되는데 뒤에 보이는 이펙트가 하트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출몽롱이 된 아프로디테, 그리고 하트 문양의 오랑, 데메테르는 곡물과 수학의 여신이라고 했죠? 그럼 들고 있는 무기가 낫이라고 한다면 꽤 그럴싸한 회로 같습니다. 그리고 넘기다 보면 누군지도 모르겠고 가늠도 안 잡히는 캐릭터가 지나가고 그 후에 보다임과 함께 있는 서번트가 눈에 보입니다. 전에 제우스라고 나온 유출 일러스트와 비교하면 저 서번트가 바로 제우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보다임과 제우스와 함께 싸워야 한다니 스케일적으로는 정말 답이 없네요. 또 쭉쭉 넘어가다 보면 유출대로 마슈의 영이가 바뀐 것 같은데 뭔가 캐논 같은 걸 쏘네요? 이번에 신규 영이로 마슈가 딜보그를 얻는 걸까요? 마슈는 아츠 서번트인데 이번 영이로 강력한 무상성 대군 아츠 서번트가 된다면?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되는 서번트인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넘어가면 무사시와 함께 있는 칼리굴라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로뮬루스, 그리고 칼리굴라.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로마를 빼놓을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는 한 가지 불행 회로가 있습니다. 칼리굴라와 로뮬루스가 나오는데 과연 네로는 안 나올까요? 네로, 그리스 신, 네로, 비너스, 윽! 머리가! 다음은 홈즈와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정말 1프레임 정도로 짧게 지나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홈즈가 싸우고 있는 상대인데요. 그 짧은 프레임에서 멈춰보면 기모노를 입고 있는 상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모노 색을 보면 세식의 기모노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세식, 드디어 메인 스토리에 등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CMM에 등장하는 걸까요? CMM만 등장하는 것 치고는 너무 짧게 보여서 숨기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여러가지 떡밥이 있는 서번트라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다 보면 정말 개뜬금없이 일본 모습의 로봇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이미 밝혀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킨토키의 마테리얼을 보면 골든 휴지베어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거대 로봇 형태로 변형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일본식 거대 로봇, 골든 마테리얼, 게다가 가슴에 있는 문양이 일본 미나모토가의 문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라이코호의 성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칼데아 쪽 조력자를 보니 킨토키와 라이코호가 보이네요. 칼데아 쪽 조력자들을 보면 테슬라, 에디슨, 엘레나, 킨토키, 프랑, 모드레드, 라이코호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전기나 번개 관련된 서번트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합이 뭔가 테슬라, 프랑, 모드레드, 킨토키, 일부 사장, 런던, 앗!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본 떡밥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바로 스토리가 열려서 이렇게 떡밥을 정리할 필요도 없을 텐데 스토리가 안 열리니 이런 걸 정리하고 있네요. 이제 정말 올림포스가 열립니다. 이번에 정말 기대되는 서번트들도 많고 떡밥도 궁금해서 하루빨리 떡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챠 대박나세요.